Today I'm at Troiareuke Spa in Hongdae. It's my first time at this spa. I've gone to an Olive to get the Troiareuke treatment, like the Troy peel, but they invited me to this new spa that they opened in Hongdae, so I'm gonna check it out today and just get a, I don't know, basic skin treatment. Alright, so I got a consultation for my face. They took really detailed shots of my face and also measured my moisture percentage. My face is really dry, very, very dry. No moisture and no oil either, so they're gonna give me the treatment that I need for my skin. And yeah, I'm here in the Eros room. It's so serene in here. Say hi to the newest addition in the family, Twiggy. Thanks, Phoebe, for helping me come up with the name. I am waiting for my friends to arrive. It is 2 p.m. Can you feel my heartbeat? My friends who I used to train with are coming over, and I'm gonna meet her second baby for the first time. I have ordered dessert for us, and it's already here. I got croffles for us with brownies, with ice cream. So cute. Oh, yeah. Oh, 이거 뭐야? 지아. 와. 귀여운 지아 좀 이렇게 안 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니, 못 앉아 잘. 뒤로 넘어가면 어떡해? 괜찮아. 안 넘어가. 걔가 잘 이렇게 해서 해. 표정 뭐야? 표정 봐. 이게 무엇이던가. 야, 하늘이 끄끈! 끄끈! 귀여워. 아, 귀여워. 고마워. 잘 쓸게. Such a happy baby. I know.
진짜 뭐 당근 거기까지 한번 아, 2015만 원. 그러니까 그 성리단길을 갈 바에는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데 입술 좀 발라야지. 나도. 아, 조심해 언니. 공격해. 약간 공격해. 입술 안 닿았죠. 입이 안 나오지? 언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와요? 우리 카메라가 다 그렇지 진짜? 겁나 사실적. 어머 야 소진아 너는 뭐 약간 그거 뭐 처음 하나 씌우고 해야겠다 계속 그거 씌우고 야 근데 계속 보면은 적응이 된다? 아 근데 언니 나도 그것 때문에 좀 그래 뭐 너무 야 나 이제 났어! 난 진짜 못생기고 완전 일어나자마자 완전 붓고 언니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거 원래 예쁜 사람이 맞아, 그렇게 할 수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는 조용하고 말잖아. 미안. 이거 꼭 써주세요. 하늘을 재우고 우리 틱톡 좀 찍어볼까? 이거 바르고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뭐지?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왜냐면 밖에서 이렇게 수유를 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아, 맞아. 사람들 시선이 약간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그래서 그때는 눈치가 보였는데 요즘에는 뭐. 그럼 아기를 낳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지금 이 광경에 특별 좋은 점이야? 네. 애기 낳고 나서 좋은 점 많죠. 전 일단 둘째니까 둘째는 훨씬 편해요. 편해. 삶의 원동력이 생기니까 사람이 게을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아. 그럼 애 낳고 힘든 점은? 뭐 다들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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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말이야? 다시. 힘든 점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니 나 이거 너무 어색하다 이런 하는 거. 나도 좀 큰 편.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좀 이렇게 의젓하게 써. 의젓하게 쓰래. 와우. I met them at Cube. We trained together for like a year. 한 1년 동안 연습했고. 다 알아들었어 지금. She's 96 and she's 94. Does she look like Mulan? That was her nickname. 재밌었죠. 맞아요. She's an amazing dancer. She was preparing for solo. She was also in Beast's music video. Beast 뮤직비디오. 보겠다. 너 뭐였지? 쇼크. 쇼크. Yeah, if you look at shock, 아, all the way at the end, she comes out by herself. 그땐 중3 때였어. 언니 내가 중2인가 중1이었어. 처음 만났을 때? 응, 14살인가 15살. 아, 언니 처음 봤을 때 나는 고등학교. 나 언니랑 같이 살았어. 그리고 숙소생 같이 살았어. 맞아. 그래서 둘이 막 사우나도 갔잖아. 맞아. 빛나 언니는 악세사리랑 옷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의 스타일리스트 담당이었어. 우리가 맨날 평가, 빌렸어. 우리가 이제 뭐 주간 평가, 월말 평가를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빛나 언니한테 뭐 옷을 빌리고 악세사리 빌리고 화장도 화장품도 빌리고 심지어 빛나 언니가 넌 이거 입어 저거 입어 맞아, 해주고 맞아. 나 기억나. 나 언니 거 무슨 검정 색깔 레이스 원피스 빌려서 평가 본 거 난 기억나. 나 너무 많이 빌려서 너무 재밌었어. 아니 그래서 언니가 애들이 막 다 빌려달라고 하니까 막 아 막 이렇게 툴툴대는데도 다 빌려주고 다 챙겨주고 막 언니 뭔가 짐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있었던 옷들은 많이 버렸지. 그때는 지금 이게 현란하고 이상한 거 많았어가지고 그때 일부러 평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샀나봐. 막 다 시스루 막 메쉬에다 막 피신에 막 이런 거. 이제 10년이지 딱 10년. 와 우리 진짜 다 10년 지기네 거의. 언니 처음 한국 왔을 때 몇 살이었어요? 스물 몇 살이지? 20살. 근데 그땐 언니가 왜 이렇게 언니같이 보였지? 겨우 20살밖에 안 됐었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애기였는데. 맞아. 그래서 언니 처음 왔을 때 난 제일 그 기억나는 게 내가 연습실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댄스 수업하러 딱 들어갔어. 그 댄스 선생님이 뭐 빛난데 너랑 되게 비슷하고 춤도 잘 춰? 막 이러는데 내가 그래도 아 근데 제가 더 어리잖아요. 내가 그랬어. 맞아, 맞지? 맞아. 처음 봤을 때. 언니 되게 기세다. 아, 나 그런 스타일 아닌데 내가 그때 진짜? 약간 그랬나봐. 진짜 속으로 인연이?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근데 처음에는 좀 친해지기 힘들었어. 그런
것들도 있고 너도 맞아. 되게 회사 많이 안 나온 날들도 있었고 왜지? 아 찍혀서 맞아. 아니 언니 땡땡이도 많이 쳤죠. 저 땡땡이도 많이 쳤고 땡땡이 쳤어? 난 찍혔었어 그때 좀 안 좋게 갑자기 또 사드 스트리 맨날 힘들어가지고 혼자 맞아. 연습실에서 막 울고 막 맞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한 분이 저를 좀 미워해가지고 TMI 처음에 소진이 왔을 때 맨날 막 소진이 혼나면은 되게 나 한길에도 한길 올렸어. 나 어쩔 약간 못 미워하는 스타일이잖아. 맞아 맞아. 아 네. 네, 이런 상관없었어요, 혼자도. 바로 돌아서서 막, 맞아, 맞아. 이래가지고. 아, 그때는 많이 안 혼났어, 소진이. 언니는 근데 평가가 근데 좋았고. 우리 그때 막 들어갔을 때 한참 막 잘리고 그런 게 좀 심했었어. 맞아. 완전 다. 진짜 치열했었지. 되게 치열했어,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나이에 애들이 막 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쵸? 맞아, 맞아. 언니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나는. 왜냐면 소진우도 없었고, 언니도 없었고, 그때 조그만 애들. 걔네들이 이제 동생들이니까 막 친하다고 해도 이 언니랑 막 소진이처럼 나랑 막 이렇게 완전 가까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니기가 다닐 맛이 안 나더라고. 참 들었어. 성공은 하늘 좀 못지 볼살 봐 카메라에. 네 저희의 추억 여행을 막 마치겠습니다. 더 많아요. 언니 너무 나 언니 좋아했어. 맞아, 우리 다 좋아했지. 갑자기 고백? 나 약간 그때 미국 판타지 있어가지고. 맞아. 이건 미국 아메리칸 미국 드림 있었잖아. 미국병 되게 심했을 때. 미국 이민 갈 거라고. 엄청 신기해. 맨날 물어봤어. 언니 거기 어때요? 여러분. 미국병 걸렸어. 초콜릿 색이래. 초콜릿 색. 초콜릿 색? 요한아 엄마. 엄마. 아 좋은 냄새 나. 나도. 진짜. 와, 언니 진짜 맛있다. 귀여워. 귀여워. 하이. 하이. 바이바이. 바이. 간다. 하나, 저기. 하나, 하나, 저기. 하나라. 옳지, 옳지. 안녕. I need to get rid of these extensions. It's been more than a month and they're so noticeable now and they've grown out. So just looks like I have really greasy hair all the time. It's just not pretty. I'm actually going in tomorrow to get it fixed with Jem. And I'm currently editing my previous vlog and I always get mad at myself because while filming I never pose for the thumbnail and I have to go through so many footages to see if there's something that I can like screenshot and use as a thumbnail. I'm still a newbie when it comes to YouTube. Like this. Thumbnail's so hard. Bless you. Thank you. And I don't love the way you treat me when you stew. In a perfect world, you take me as I do. And I'm ashamed to say you paid for all my dues. For you. Been a couple days since I ran it back. I've been out of town on my fanny pack. Eyes wide open when I laid down. You try to build me up, but I stayed down. Summertime, suicide. Who am I? Do or die. Hi, Dad! Hi, Ashley. We took off our hair extensions. Yes, I can't see anything. No mistaking that I knew. All the pain I caused for you. All the pain I caused for you, I'm ashamed to say it's true. Almost told you that I. It's actually a wine bar, so we're just gonna look around and find another cafe. 드디어 카페를 찾았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앉을 수 있길 바라면서. 네. 들어가 볼까요?
came to this random parking lot to take some TikToks. We're gonna film it here. Now we gotta go dinner. Eat. We're hungry. We should eat now. Okay, let's go. Beanie. So I got a red one and I got a pink one. Mm-hmm. I got a white one. Looks very good on you. Alright guys, on to the radio. See you, Jem. Bye. Check out her TikTok page for our videos. For those of you guys who made it this far into the video, I wanted to do another giveaway for you guys. You guys liked the Vita Duo day cream and night cream giveaway so much and asked if I could do more of these, and Troiareuke offered to do a giveaway for this video. This is not sponsored, but I do really love their products and I thought it'd be nice to share with you guys all some of my favorite products from Troiareuke. I personally picked out 5 products that I wanted to include in this giveaway. 5 products that I have used and really loved. So the first is Accent's Oil Cut Cleansing. This is a cleansing gel without oil. And then this is the H Plus Cocktail Purifying Ampoule. So when you get your product, all you have to do is put this blue ampoule into this bottle and shake it up before you use it every time. And then you're gonna apply this. This is the recovery cream. I know it is a cream, but you want to apply this right after the toner because it is lightweight and it has Centella Asiatica, which will protect the skin barrier. This is the AGT Hydro Essence that you're gonna apply right after the recovery cream. Well, honestly, this is my personal preference and this is the way I like to apply the skincare. You don't have to do it my way, but also the dermatologist recommended that too. And then last but not least, we have the energy cream. This is more suitable for dry and dehydrated skin. I personally only use this at night because it is a very rich, thick formula, but you can also use it during the day. Just make sure to apply a thin layer. When you combine all these 5 products, it's almost $300. We'll be giving away 5 sets to 5 different people. How to participate in the giveaway is very simple. When this video goes up, Troiareuke will also upload a post on their Instagram, which is at Troiareuke Global. All you have to do is follow, like that post, and leave a comment on what your skincare goal is.
So very simple. You don't even have to follow me, although it will be nice if you do. So make sure to go over to Troiareuke Global to participate in the giveaway, and they will pick the 5 winners and send you guys a message. Thank you, Troiareuke, for also arranging this giveaway. Good luck to everyone.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